네,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 나와서 밑쪽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로 지금 이동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세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울었던 네네, 바로 그곳이. 통곡했던 세번 부인하면서 네. 통곡했던 예, 그 얼마나 주님 앞에 장소입니다. 죄송했을까요? 그죠? 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늘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맞아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자기만 그렇지 않다고 결심을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남하고도 비교해가지고 맞아요. 남들은 그럴지라도 네, 맞아요.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저는 이놈들은 그래도 나는 큰 소리 그 쳤는데. 말씀이 참 다가오면서, 그게 또 저의 모습이고 맞아요. 우리들의 예, 모습이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네. 남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네. 오히려 제가 먼저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 베드로 통곡교회 가서 한번 회개 기도해야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베드로가 참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의 모습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예. 그리고 베드로는 또이 예,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하기까지 큰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그죠? 결국은 뭐 저희들도 잘 아는 영화이지만 코바디스 도미네. 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네. 이제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신 대로 제가 그렇게도 할수 없다고, 네. 로마에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 또 네. 진정한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또 같습니다. 한편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또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또 이렇게 늘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그래서 완벽하게 쓰임 받은 사람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희망이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없겠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성경은 참 재밌게 네. 계집아이 앞에서, 이렇게 숯불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맞아요. 부인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아무것도 우리에게 큰 어떤 데미지를 줄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들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네가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같습니다. 네. 그때 뭐 내가 이 사람 이분의 제자야 뭐 이렇게 하면 저놈 잡아라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예, 1세기에 그 위대한 사도는 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를 부인하도록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나의 좀 디자인하시고 또 회개시키면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쓰신다. 뭐 이런 또 메시지와 교훈도 주시려는 의도를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지 않는가. 예, 목사님 그런 말씀 생각이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그 때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그때 잘 맞아요. 하면 좋겠지만, 저희 눈에 보기에는 또 실패하게 되어서 더큰 것을 하나님 할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저희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 타이밍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아, 카이스트 박사님이셨던 그분이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요나가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배속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물고기가 그 전속력으로 니느웨가 있는 그 항구 쪽으로
요나를 배에 집어넣고 막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이제 니네에게 회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회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회개하느냐는 거죠. 왕으로부터 짐승의 이르기까지. 그것은 현대 천문학적으로 그게 발표가 됐는 발견이 됐는데 바로 요나가 요나가 회개 복음을 전한 그 다음 날 올삭이 있었다. 그 이식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해가 그냥 내 대낮에 해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깜깜해지면은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니네 사람들이 해가 진노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가 말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회개했다. 네.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네, 창조과학에서. 네. 그래서 바로 물고기가 전속력으로 바로 그 일식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전속력을 향해 갖고 토해냈다. 그런 타이밍을 봅니까. 네. 또 한편 뭐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의 추정하는 바지만 그 일식에 일식이 있지 않았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 네. 가스 타이밍은. 네. 네. 저희들은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멘.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히트 칼리칸투 해놨는데요. 예. 입구인데 이곳은 칼리칸투 아랍어로 예. 닭이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 인 칼리칸투 칼리칸투. 예, 칼리칸투. 예, 칼리칸 닭이 운다. 네, 닭이 울었던 예. 그런 교회. 여기 예. 예, 여기가 닭이 운 교회라는 뜻이랍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집들은 예루살렘 수선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아, 네. 그 굉장히 고풍스러운 멋이 있어요. 아니다, 다 규제를 해버리나 보죠. 네, 이게 원래는 뭐 처음에 1948년에 독립할 때는 네. 예,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아, 여기 전체 현재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예, 1967년 6.1 전쟁 이후에 네, 네. 회복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건축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석회암의 딱딱한 석회암인데요. 네. 직사각형. 저걸 건축법상 마지막에 승인을 받을 때 저 밖에 외장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에서는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만든 땅을 파면 많이 나옵니까? 네,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이 석회암이랑 라임스톤이 네. 바다 밑에 있었던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 밑에? 네, 바다 밑에 있었던 돌인데 딱딱한 돌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촉으로 네. 분필처럼 사용되는 그런 석회석이 있는데 네,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건 이제 딱딱한 저런 돌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네. 돌은 충분하군요. 네, 돌은 충분합니다. 가격은 그래도 가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제법 비싼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예루살렘 스톤을 가지고 네. 강단 앞에 장식한 그렇군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돌을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죠. 네, 네. 저 돌이 이 햇빛에 비치면 네. 옛날에 이곳이 그 황금돔이 있었고 네. 네, 성전 자체가 예, 문헌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네. 화려하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햇빛이 비치면 예, 금이 이렇게 빛을 그렇군요. 받아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네. 이제 그 성전의 금은 다 사라졌지만 예, 저 그 석회석 때문에 네. 예, 석양이 비치면 여전히 이 예루살렘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황금 예루살렘. 네. 그러면 네. 그 성사님 그 이집트의 뭐 시내산으로 이제 추정되는 네.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여기 네.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시내산 등장을 거기로 했잖아요 이집트에. 네. 근데 제가 그 거기를 25년 전에 갔을 때 그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려고 하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보려고 아, 네. 그 바위가 네. 태양이 빌 때 딱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정말 신비하더라고. 네. 저도 그런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위해서 맞아요. 예, 새벽 등정을 그래서 팀들이 그거 네. 가기도 했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여기도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굉장히 이런 금을도. 네, 빛나면서 네. 황금의 예루살렘을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지금 시온산이죠? 네, 여기가 전체가 시온산입니다. 아까 마가사락방도 그렇고 여기가 네, 네. 가야바테의 제사장 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네. 가야바테의 제사장의 집들에서 네. 베드로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돼 있고 네. 가야바테의 제사장 집에서 왜 베드로가 네. 왔을까, 그곳에 있었을까.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네. 유대인의 어떤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청형은 되지만 네. 그전에는 이제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금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만 이 감옥이 있었고 아,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그러니까 정교법에 네. 의해서 감금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네. 처형은 로마법에 의한다. 네, 예, 예. 그랬었죠. 아, 그래서 예, 우리 그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네. 예,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이죠. 그전엔 또 사실 총독이 총독 관제가 이곳에 있지 않았고 네. 가이사랴 항구에 있었었거든요. 네. 네. 지중해에 있는 그곳에 있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경에 보면 총독이 이곳으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왜냐하면 유월절 되면 저희 한국의 명절처럼 설날이나 추석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늘날 또 다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떤 얘기예요? 명절에 예. 살림살이 괜찮은가? 네, 그리고 또 정치 얘기 맞아요. 정책이 많습니다. 네, 여론 몰이도 하고 네, 맞아요. 많이 모이면 아 로마 요즘 아주 안 좋다. 아. 네, 우리 한번 데모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실질적인 이제 총독의 어떤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아, 밀란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가장 무섭게 생각했던 정치인들의 이제 모습들이었으니까 네. 이제 유월절 되면 네.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네. 이제 총독이 올라와서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수습하려고 무마시키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랬군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에는 또 이렇게 사면 제도가 있었나 보죠. 네. 그 네. 통치하던 그 나라들마다 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네. 또 한 명을 놓아주고 네. 또 한 명을 죽이는 그런 서로의 이제 교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를 네. 못 박으라 그랬는데 그 바나바는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었나요? 그 로마의 어떤 항거하는 그런 어떤 단체 열심 당원 당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 뭐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거가 있나요? 네. 그런 이스라엘 네. 전문가로서 이런 질문 받을 텐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정황으로 봤을 때 네네. 예수님하고 놓아주는 네. 그런 민중들이 네. 어떻게 예수님하고 놓아줘야 하는 트레이드를 할 때 네. 어떤 사람을 놓아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마 목사님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투사였던 네. 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그 반대편이라도 네.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내어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됐겠죠. 그렇군요.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가야바테 네. 제사장의 집입니다. 감남 저기 이제 먼 곳에서는 감남산이 보이는데요. 감남산에서 보면 네. 이 주황색 지붕을 보고 네. 저기가 가야바테 제사장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네. 또 조금 전에 갔던 마가 다락방 네. 그곳에서 이 겟세마네까지 내려오셨다가 네.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네. 이 가야바테 제사장 집에 네.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겟세마네가 어느 정도로 여기서 보이죠? 네. 어디일까요? 보면 위에 러시아 정교회에 아, 저쪽에 네, 황금 지붕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네. 네. 그곳이 바로 그곳 바로 밑에가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이겠죠? 저기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그 정교회에 해당이 보이고 네, 저기는 감남산이고요. 네, 감남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안 보이는데요. 네. 저기 보면 나무가 좀 가려져서 네네. 그런데 저기 황금 황금색 저기 지붕이 있죠. 예, 네, 네, 맞아요. 거기가
바로 밑에 거기가 겟세마네. 겟세마네고 예, 이쪽 이쪽이 기드 기드론 골짜기고. 예, 기드론 골짜기. 예, 기드론 골짜기에 겟세마네 동산. 네. 그러니까 멀지 않네요. 마가드라빵에서 성만찬을 하고 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 올라와서 이곳에 있다가 네. 여기 잡혔죠. 네, 네. 이곳에 감옥에 있다가 예,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 쪽으로 심판해 달라고 네, 이제 네. 보내게 되는 예, 십자가의 길을 지게 되는 그 코스가 이제 하루 만에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그 앞에 보이는 저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통곡교회 바로 옆에 보면 1세기 때 네. 기도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네. 예, 돌 계단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다시 잡혀올 때도 이쪽으로 잡혀오시면서 이곳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예, 사슬 감옥이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잡혀 계셨다가 예, 유대인들이 지금 아니면 총독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예, 기회가 없다. 이번에 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빌라도가 있었던 안토니우스 요새 네. 로마 병정들이 있었던 네. 성전을 관리했던 감시했던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심판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게 되고 비아돌로사가 네, 비아돌로사가 1처소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사실 시작되게 그렇구나. 되는 예, 지리적인 그런 여건들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감금됐던 네. 사설 감옥을 한번 가보시죠. 네, 그쪽으로 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교회도 457년에 네. 비잔틴 교회로 세워졌다가 네. 또 하킴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네. 또 십자군 시대 때 다시 세워졌다가 네. 또 무너졌습니까? 또 무너졌다가 그때 이제 아랍들이 네. 지배하면서 네. 또 무너뜨렸고 있다가 이제 그 비잔틴 시대의 그 유적 그 네. 모자이크 그 위에 1888년에 이 베드로 통곡교회의 현재의 모습으로 1931년까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또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요. 네. 안에 가면 감옥이 있고 동굴 같은 감옥이 있는데 네. 예수님께서 저런 모양으로 감옥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예요. 여기 그 쇠사슬 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동굴이 있고 네. 네. 양쪽에 줄을 매달아서, 줄을 매달아서. 밑으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거죠. 네. 절대로 도망칠 수 없도록 네. 밑에 동굴에 빠뜨려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네. 그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 구덩이에 갇히셔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게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옥에 갇히신 모양입니다. 네. 감옥에 저렇게 갇혔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고 네. 앞에 있는 그런 문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문이 없으니까 저렇게 네. 묶어놓고 밑에 구덩이 속에 네. 예수님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밑으로 네. 이렇게 매달아 놓은 우물 같은 데 빠뜨려 놓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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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들어가 감옥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감옥이고요. 그 감옥 위에 네. 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베드로 통곡교회에 와 있는데 입구에 이런 문이 동으로 된 문 같은데 예, 조각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수님이시고요. 예, 베드로가 지금 예, 뭔가 부인하고 있는 같은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남들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갈릴리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르게 네. 방언도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다 표시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의시되면서 이렇게 막 맞아요. 다니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나중에는 부인할 때 보면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사니까 가마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래도 멀찍이 맞아요. 베드로만 따라갔더라고요. 그렇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많이 묵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멀찍이라도 베드로만 따라갔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곳에서 또 많은 은혜도 받고 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예, 457년에 이곳에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이지만 울었던 통곡했던 그 장소를 또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서 또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또 성진 순례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자이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워졌다가 1888년에 이곳에 다시 한번 이 지금 보는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3층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두 곳이 있고 위에서 이제 감옥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갇히셨던 그 감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립니까?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좀 예수님을 생각할 텐데, 그죠? 네. 저도 25년 전에 여기 와서 25년 전에도 여기 25년 전에 와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최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그 감동을 어느 순례자든 이곳에 느끼지 않을까. 최고 감동적인 장소가 아닌가. 네. 우리를 위해 그 가시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침뱉음도 당하고 네. 그런 조롱과 멸시를 나를 위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 뭐랄까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성지순례 하다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방문하는 장소로 이곳이 사용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네, 성지사님 우리가 베드로 통곡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바로 지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원형 굴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감옥에 수감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감옥이 바로 이 감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수한 감옥이죠. 네. 사실. 아까 우리 벽에도 이 그림이 있었는데 네, 모자이크 그렇습니다. 그림이 이 그림은 어깨를 결박해서 이 굴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구조네요. 네. 그러면 발이 땅에 닿는 구조였을까요? 발 땅에 닿지 않는 발은 구조. 땅에 닿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네네. 고무는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나 앞에 들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장에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캄캄한 곳에 그냥 하나의 특수한 제목을 가지고 완전히 수감되어 있던 위에서 이렇게 밧줄로 얘가 끌어당겨서 올리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감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님은 종교인인데 정치인은 네. 아닌데 네. 어떻게 이런 그 감옥 구조를 가지는 그 집들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 자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종교적이든 아니면 어떤 법적이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수감할 수 있는 권리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생각할 때 대제사장은 이제 양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술초로 그 피를 뿌려서 제사장에 속죄하는 일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런 법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았지만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금할 수만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제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채찍을 때리거나 곤장을 때리거나 그런 권리는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목숨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총독에게 그것을 이제 의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그때 당시 로마의 어떤 법이나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왜 종교인들이 자꾸 로마의 사람의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와 네. 헤롯이 축구로 예수님을 죽어받는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성경에 네. 보면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헤롯 자체는 헤롯 안티파스 자체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는 있었지만 네.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분봉왕으로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법 체계에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 이곳에 왔을 때 서로 힘 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서로 분쟁도 하고 또 빌라도가 이곳에 왔을 때 굳이 헤롯 왕궁에 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하가 있는 헤롯 안티오쿠스 요새에 그쪽으로 가는 이유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성사님 우리가 이 밑에 한번 네. 가볼까요? 아마 우리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아파하고 네. 이곳에 들어간 분과 다 눈시울을 이렇게 닦으면서 네. 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마지막 장소가 보통 이곳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 고독하게 있으셨던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호산나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사실 제자들도 이제 다 떠나가고 어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고독하게 갇혀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이 가장 고독하셨던 시간이었네요. 네. 네. 그렇게 그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네. 떠났고 네. 예수님이 가시셨던 곳 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네 네. 가보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갇히셨던 곳이죠. 네,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그 감옥의 밑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쪽 겨드랑이에 이제 밧줄이 묶이셔서 이 밑으로 달려서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시고 간수들은 저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스스로 올라갈 수 없고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좀 특수한 감옥이죠. 위쪽에 보면 일반 죄수들이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일반 감옥도 있는데 이곳은 특수한 그런 감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위가 예수님이 보셨던 그 바위죠. 네. 어쩌면 만지셨을 수도 있는 예, 그 바위시죠. 예수님께서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또 잡히셔서 또 이곳에 이제 오게 되셨을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그 틈을 메우시기 위해서 또 이곳에 걸어가시지만 그분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 모습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 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오병이의 기적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감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근데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인간적으로 고독하셨고, 또 오죽하시면 사실 십자가에서도 내 잔을 또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고백들을 또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사명,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그 길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천국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희들의 신앙 생활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독하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삶이 아닐까, 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청자들께서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회가 있다 보니까 우울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주님이 이 냉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위 불에서 홀로 이렇게 그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대신 고독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샬롬의 은혜를 얻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사님 기타 들고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강사님 찬양. 보혈을 지나. 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또 묵묵하게, 목사님 말씀처럼 또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묵묵하게 걸어가길 또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만 가네. 아닌 일에 불평하고 마음을, 또 가치 없는 것에 시선을 들고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져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 모든 아들을 이곳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찌게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서 회개하고 이 본문에 나갈 때는 이제보다 훨씬 더 세상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영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맡기셨는지 하나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독립되었고 나라가 만들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국민들이 번성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날아들고 있지만 영적인 회복은 이제 시작인 거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에 명했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할 때 그 뼈들이 군대가 되며 그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멸망과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시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와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치며 회개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과 또 여기 둘러싼 우리 대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영주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수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붙고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건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고 깨어나서 바로카바 베실마두나이를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언약 순례 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이 영상의 앵글에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꼭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원들 무엇이나 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큐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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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렇게 한적한 시간에 우리 귀하신 서영진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죠? 맞습니다. 여기 계속 이 위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한 그렇구나. 5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아가지고 감사하죠. 계속 기다리니까 네. 정말 정말 놀라운 그런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설명으로 명쾌하게 설명에 함께 해주시고 촬영도 함께 해주신 서 목사님께 승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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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우리는 나가드락방과 통곡의 벽 그리고 가야바야의 대제사장 제와바의 집에 있는 사설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코뿔소 TV 성지 언약 순례 여정은 계속됩니다. 언약의 고개를 넘어 그 길을 가다 미니 다큐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성지를 걸으면서 그 이스라엘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장소로 또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가겠습니다.